자, 보겠습니다. 이제 8번까지는 했고요. 이제 9번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고, 항상 제가 그랬죠. 낯선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여기서는 신고전 조직 이론, 이건 낯선 건 아니야. 인간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 맞아요. 그러면 고전적 조직 이론 하면은 조직 내에서 인간보다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역시 맞아요. 자, 생태이론 하면은, 생태하면은, 우리 이건 역학에서도 예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생태하면 환경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조직의 생존이 환경의 선택에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의존론 하면은, 자원의존론이니까 자원을 의존한다는 소리 같기도 해. 결국, 우리 회사에 없는 자원이 있어. 그러면 딴 회사에는 그 자원이 있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건가? 자, 그런데 자원의존론은 요구하는 모든 자원을 조직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답은 일단 이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5번 한번 볼게요. 상황이론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조직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맞죠? 상황이론 하면 상황에 발맞춰서 바꿔야 돼. 그러면 그 조직은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답은 4번인가 봐라고 느낌 들으셔야 돼. 자, 요거 유희물 잠깐 볼게요. 자원의존론. 자, 자원의존론하고 그 위에 있는 거 마저 보겠습니다. 자원의존론은 그 경영학 분야의 페퍼 교수, 그다음에 살란시크 교수가 1978년 처음으로 제시한 거예요. 자, 기본 분석 단위는 조직이고,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 또는 조직 간 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둔 건데, 자, 반가로 2번입니다. 조직은 환경에 피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였었어요? 현대 조직론이지. 환경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환경에 수동적이라는 거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환경의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거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 필요한 자원에 따라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환경이 변화돼도 내가 자원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즉, 기존의 상황적합적 이론이 환경 결정론 관점을 취하는 데 반해서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의 통제를 극복하려는 조직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황 이론 하면은 환경에 끌려다녀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원을 갖고 있다면. 결국 세 번째 보시면 조직의 궁극적 목적은 생존이에요. 조직이 생존해야 되겠지. 그래서 생존 가능성은 조직 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들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자원이 많으면 우리 조직은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원들을 조직 내부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외부 환경, 다시 말해서 다른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조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원을 다른 조직으로부터 조달해야